때는 사실은 이렇게 걱정은 많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준서 입학시킬 때는 조금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아직 바지 같은 것도 취하하고 나면 다 완전히 안 올리고 유치원을 한 1년 더 보내고 싶은 마음. 준서야, 준서 이제 학교 가니까 이런 젓가락 써야 돼. 급식 먹을 때 요걸로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걸로 연습하자. 알았지? 잠깐만, 여기가 아프다. 정확히 이제 한번 해보고. 잘 이렇게 보고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서 해봐. 거기에 딱 맞춰서. 맞춰봤다. 뭐한 번은 보고 못해, 못해. 자꾸 해봐야지. 학교 들어가서도 창피하게 요거 젓가락 쓰면 어떡해. 학교 들어가서 맨날 못하겠다고 흰밥만 먹고 올 거야? 근데 준서는 잘하는데 이거 딱 하나만 이거 이렇게 하는 것만 고치면 될것 같아. 이거를 봐봐 준서야 이만큼만 넣어. 너무 안쪽에다 넣으면 어렵잖아. 응, 그렇지. 응? 아빠가 맛있게. 정말 대단하군요. 요거, 요거 좀. 엄마! 김치 조금 넣었어? 운동화 끝매는 법 배워야 되고 오늘 준서 예방접종 더샘 연습 조금만 더 하고 준서는 더하기는 꽤 하잖아 이제 그치? 더하기 꽤 해? 그럼 더 해봐 애도 이랑 귀여워 애도 이랑 귀여워 준서야, 아빠하고 공부 좀 해. 그래서 얘는 엄마 없는 동안 아빠하고 공부 좀 해. 5 더하기 7은? 발가락 계산형, 손가락 계산형. 난 저렇게 보고 하는데 너한테 정확하게 제 얘기 다 보고 있나? 한마디가 다 했었어. 할머니, 할아버지 성함을 형아가 가르쳐주고 여기에 글자로 손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게. 알겠지? 자, 하고 있어봐. 이거 달달 외워. 외할아버지 이름, 외할머니 이름, 친할아버지 이름, 친할머니 이름. 공, 오, 자.
장한성 양택조. 아, 왜 이렇게 힘들다. 장원영 공업자 양혁성 이은선 장원영 양자 택자 조자 장자 완자 영자 이 끝마다 자를 붙여야 돼. 알겠어? 양자 택자 조자 장자 완자 영자 공자 옥자. 외할아버지 이름. 처음부터 다시 외워. 양자 특자 조자 이자 운자 다 외웠다. 하나 틀리면 어떡할 거야? 뭐 벌칙 같은 거. 왜 공부하는 벌칙이야. 뭘 했는데? 시험을 지금 보는 거잖아. 다 외웠나 안 외웠나. 아니 형! 봐. 이렇게 하면서 완전 짜증 다 썼어. 다 나갔어. 아빠 다 외웠어. 아 그래? 응. 아 수고했어.